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아직도 90회 총회가 열렸던 대전중앙교회에서 개혁적 총대들을 맞아주셨던 존경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그 뜨거운 박수와 환호 소리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눈물을 흘리며 총회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사랑으로 종회 부총회장 후보 정견 발표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른 나이에 부총회장이 되고 총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계기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반기독교적인 정체와 전략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우리 한국교회 목회 생태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연합사역과 생태계복사역을 위해 일하면서 개교회 목회자로서의 그 영향력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의 명예나 지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교단장의 직함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총회장이 되고 더 나아가서 총회를 섬기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섬기겠습니다. 첫째로 역사의 축적과 신학적 정체성, 선도적 위상을 회복하는 총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우리 교단은 1959년 WCC 가입 문제로 인해서 순결한 신학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교단이 분리되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교단의 역사적인 정체성과 법통은 우리 교단이 소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허허벌판 황무지로 나와서 총신대학교를 세웠고 총회관을 세웠으며 세계 최대 장로교단으로 부흥하는 눈물겨운 눈부신 교단사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총회는 초심과 신학의 정체성 그리고 순결한 신앙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는 김종준 총회장님을 잘 보필하여 우리 총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축적하고 신앙의 초심과 역사성 그리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한국계 생태계 복원과 창조적 기독교 문화를 확산하는 총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문화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조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반기독교 세력은 치밀한 전략을 앞세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한국교회 장자교단인 우리 총회가 반기독교 세력과의 영전의 전략본부가 되고 요충지가 되어 사상전 문화전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을 중심으로 한국교회를 하나로 결집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반드시 지켜내는 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통과 공감으로 창조적 혁신과 연합을 이루는 총회를 세워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대는 소통과 공감의 시대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교인들이 다투거나 싸우거나 분쟁을 하나 교회가 깨져본 적 한 번이 없습니다. 총회도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의 독단과 아집을 앞세우지 않고 먼저 경청하며 배려하고 친밀하게 네트워크를 이루는 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회의 직위나 직함을 제 개인의 교권이나 명예로 절대로 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총회를 세우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선한 리더십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더 낮은 자리에서 따뜻한 가슴으로 소통하고 귀를 열고 경청하며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섬김을 실천하며 총회의 창조적인 혁신과 연합을 이루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존경하는 선관위원장님과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정견 발표를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사랑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